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셉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참 날이 좀 흐리지만은 6월 24일, 자, 목요일입니다. 목요일인데 날은 흐리지만은 기온은 습도가 많고 기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부산 지방에 한 26도, 27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네요. 햇빛이 살짝 비치다가 또 구름이 덮이고 이래서 실내 생활을 하시고 근무하시는 분이, 자, 요새는 또 자원을 낳기 위해서 전기 전력 정신에서 에어컨도 잘안 트는 사무실이 좀 있을 겁니다. 그래 상당히 덥고 허둥지근해서 점심 시간대는 민변한 걸 해야 되는 생각이 딱올줄 그래 감이 오네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시즌이 시즌인 만큼 밀면은 여름 계절 상품으로서 타지에서도 많이 오고 주변에서 더위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옵니다. 자, 일전에 제가 밀면 수육, 고명 올리는 수육을 삶고 난 뒤에 그 보관하는 법을 갖다가 상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보관한 그 고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갖다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. 자, 잠시 봐주십시오. 자, 여러분. 자, 금방 이거는 수육인데 랩에 사가지고 지난번에 수육을 삶아서 24시간 정도, 48시간 가까이 건조를 시키고 기름기를 쭉 빼서 소고리에 담아가 헝겊에 덮어서 장시간에 걸쳐서 그 수분기를 제거했습니다. 그리고 난 뒤에 그 냉장고에 이어가지고 완전히 딱딱하게 한몇 시간 동안 만들고 난 뒤에 랩에 샀습니다. 랩에 사서 바로 냉동고에 직행을 해서 지금 이거 한대 맞으면 머리가 띵합니다. 돌뼈 소리 나지요. 통통합니다. 이 정도로 깡깡 얼린 상태에서 그 밀면 고명으로 쓸때 다시 꺼내와서 냉장고에 한 이틀 전에 딱 나눠가 싹 자동 해동을 시켜야 됩니다. 억지로 해동을 시키면 고기가 가쁩니다. 상온에도 놔놓으면 고기가 해동이 되면서 끝부분은 불씨로 맛이 살살 갑니다. 그래서 0도에서 영상 1, 2도 사이 온도에 딱 맞춰가지고 이 깡깡 얼은 거를 냉동실에 딱 잡아 냉장고에 넣고 지금 냉장고에 들어갑니다. 냉장고에 넣고 다그 해동이 된 제품이 여기에 있습니다. 자, 여기에. 자, 말랑말랑하죠. 조금 전에 머리에 맞으면 머리 콩날 정도로 아픕니다. 이 제품을 간단히 요리를 해서 그 밀면 고명에 올리는 법을 제가 영상 작업을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여러분,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. 자, 여러분.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소원이 수육 썰을 때 침도 튀길 수도 있고 위생상 안 좋다 해서 자 마스크를 끼고 자 상당히 카메라를 갖다가 좀잘 보일 수 있도록 각도를 조금 내리면서 내리게 되면 제 얼굴이 미남 얼굴이 잘안 보입니다. 안 보여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. 또 모자는 기습 특공대 그치요? 제가 옛날에 귀신 잡는 특공대 출신이었습니다. 자, 마스크 끼니까 성의가 끼어서 안경을 벗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이 비닐팩에 사가지고 보관해서 냉동해서 해동을 했습니다. 해놓고 제가 칼도 똑똑 칼을 갖다가 지금 갖고 똑똑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루에 똑똑 칼을 뜰 때마다 똑똑을 사랑합니다. 자, 여러분 여기서 자, 이런 부분이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있다가 자르면 안에 생기가 넘치는 빨간 색깔이 납니다. 고기가 억수로 싱싱하게 잘 삶기가 냉동 잘 됐고 해동도 잘 됐다는 뜻입니다. 이게 잘랐을 때 예를 들어서 칼을 지금 잘랐을 때 이런 색깔이 나오면 그 고기는 못 산다고 보면 됩니다. 가정이 잘못됐습니다. 삶는 가정이 잘못되고 건조시킬 때뭐 이상하게 건조시켜서 이미 고기가 베린 겁니다. 그런 고기는 칼질을 딱 했을 때 아, 이 색깔이 나왔다.
과감하게 버리십시오. 버리는 것도 기술입니다. 안 버리고 뭐 괜찮게 제가 손님상에 올리면 손님 다 떨어집니다. 자, 그 점 명심해 주십시오. 자, 쭉쭉 뺏깁니다. 자, 이 고기 삶아가지고 건조시에 딱딱한 분이 생기면 정말로 잘 된 겁니다. 이 1차로 딱딱한 이 잘라 뺏기네 이전에 딱딱한 부분에서 굳어졌기 때문에 공기를 차단을 시킵니다. 공기를 차단을 시켜서 안에는 절대 부패를 안 하고 그 딱딱한 부위 위에 랩을 일단 한번 돌려가 딱 공기 밀착을 시켜서 바로 냉동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다 껍질을 벗기면 금방 삶은 고기하고 똑같이 됩니다. 여러분 정말로 노하우입니다. 여름철에 변하기 쉽고 또 날씨가 맑을 때는 문제가 없이 막 수육을 삶아놓으면 다 나갑니다. 그런데 지금 부산지방에도 아열대 기후가 비가 언제 올지 모르고 비 오면은 밀면집에는 손님이 절반으로 뚝 잘리기 때문에 고기 보관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고기를 많이 버립니다.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해 보시면 정말로 고기 버리는 게 없습니다. 너무 색깔이 좋잖아요. 자, 여러분. 자, 계속 작업을 이어서 하시면은 지어보니까 고기를 랩을 벗기가지고 다 작업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제가 이 고기 딱딱한 부분을 다 벗기내가지고 정말 수육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절단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, 보면은, 요즘은 고기를 크게 썰어가지고 고명을 올리면 부담감이 생겨서 잘 안 드십니다. 맛있는 고기를 조금만 그 올리고 그 위에 계란을 올려주면 그래도 다 먹고 옛날 시절 같으면 우리가 고기 1년에 한 번 먹는 시절, 비난민 시절 때 밀면이 유행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수육을 큰 거를 한 개를 다 올려줬습니다. 올려줬지만 지금은 뭐 밖에만 10m만 나가도 온 불고기집이고 돼지고기집 천입니다. 그래 고기 질려가지고 밑면에 고기를 올려주면 전부 다 묶고 다 버립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결과 고기를 조금씩 올려가지고 조금이라도 고기 해드리자 싶어서 그래서 반응이 좋아가지고 고기 나오는 선에 빼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래 보면은 고기가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. 자. 고기를 자 이런 식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자 보시고 자 너무 두껍게 잘라도 손님들 입이 잘 안 갑니다. 요즘 너무 입이 까다롭습니다. 손님들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밑면에 고기 뭐 한 5개 올리달라 하는 분이 있으면 그때 5개 올려주고 대부분 고기는 얇게 잘라가지고 사이즈가 작게 만들어서 손님 사이에 올리는 게 최적입니다. 그런 것을 여러분 참조하십시오. 수육 많이 준다 해서 다 먹는 거 아닙니다. 계속 거의 다 날라갑니다. 고기는 다 이만한 수육. 자, 너무 작지요? 자, 이 정도로만 고기를 올리면 됩니다. 자, 고기가 해동을 해도 이래 빠스마이 금방 삶은 것 같이 이래 보관이 됩니다. 자, 이 점을 그 넣은 팩트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. 세로로 어느 시점에서 자르다 보면 자 길이가 축소가 되면 바로 옆으로 올려서 또 자르면 됩니다.
그 시장에 자갈치 시장에 가면 고래고기 살아난 거 똑같은 모양입니다. 수익이 이 정도로 잘 삼겠습니까? 자, 일전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위생도 철저히 되고 또 손님들이 냉동해서 해동해서 다시 잘랐을 때 금방 살만한 것처럼 그래 느끼지 때문에 잘 드십니다. 고기 쓰는 거는 고기 형태를 보고 주방장님께서 고기를 자르면 됩니다. 절대 너무 크게 자르면 정말로 사람들이 부담이 생겨서 얇고 사이즈가 작아야지 고기를 잘 드시고 됩니다. 택도 없이 너무 작아도 또 문제가 생기겠죠. 자, 작게 쓰러진 부위는 비빔밀면 할 때 고명으로서 다 들어가게 쓰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. 나중에. 자, 오늘 많이 작업을 해놨는데 영상 작업해서 보여주는 건 일부분에 여러분들이 방법을 참고하시라고 저희 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이 고기를 다 쓸고 짜투리 부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. 남아 있는 거는 세로로 얇게 썰어서 비빔밀면 할 때 고명으로서 양념하고 같이 비벼서 참 수육을 양념장에서 비벼 치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때는 뭐 가오리 한치도 엮고 뭐 무말링이도 엮고 이렇지만 우리 집에는 양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자 이렇게 그 냉동 보관된 그 수육을 해동을 시켜서 자 지금처럼 이렇게 칼질을 얇게 칼질을 하고 자 묵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고명을 썰어 가지고 이제 올려놨습니다. 올려서 자 이 바트에 하나하나씩 담아서 자. 냉장실로 바로 보관을 합니다. 보관을 하고 이 옆에 있는 이 부분은 비빔밀면에 비빔밀면 만들 때 한 다섯 개씩 양념하고 우유하고 다 비벼서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자 여러분, 자 여러분 그 수육 자르는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? 자 간단하지만은 뭐 눈여겨 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영상이지만. 업을하시는 분은 세밀히 눈여겨 영상을 보시면 많이 끊질 수가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. 자, 영상은 13분 정도 작업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노하우가 가득 쓸어 있던 그런 제품입니다. 자, 육수 고기를 잘 삶고 뭐 수육을 잘 삶고 보관을 못 해가지고 상하면은 뭐 10만 원치 삶아가 만 원치 판매하고 9만 원 뿌리면 이게 장사가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저 영상 보고 그대로 하시면 자 맛도 금방 삶은 것처럼 유지가 되고 또 손님들도 많이 잘 드시고 가고 또 가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일 줄 믿습니다. 자 여러분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만날 때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실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공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콘텐츠 작업이라고 믿습니다. 자, 안녕히 계십시오. 자,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또 좋은 영상을 갖고 또 녹화하겠습니다. 안녕.